안녕하세요. 오늘의 단어입니다. 오늘의 단어는 수액과 점적인데요. 예전에 링겔이나 링거라고 했던 말을 요즘에는 수액이라고 많이 하는데요. 일본말로 덴테키라고 하는 것, 수액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, 일본말로 덴테키라고 하는 것을 한국말로 하면 점적이 되는데, 점적이라는 표현은 눈이라던가 귀에 약을 떨어뜨릴 때, 눈에 약을 점적하다, 귀에 약을 점적하다,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이상입니다.